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7살 정상권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께서 전기 및 소방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소방기사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기기사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사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배우락에서의 좋은 강의와 교재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만큼 이번 합격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필기와 실기 모두 상중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중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에서 나오고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 또한 기본이 충실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기출에서 많이 나온 만큼 이번 시험의 합격 비결은 끊임없는 관연도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관연도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에서 기본적으로 3회독 이상씩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3회독 이후부터는 체크한 부분을 계속 보면서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다른 색으로 체크하면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책에 있는 관연도 문제를 하루에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또한 문제 몇 단어만 봐도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회독 그리고 체크한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이제는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와 더 봐야 하는 문제로 나누고 다시 체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실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림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이러한 복습이 합격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필기 강의에서 김상현 교수님과 김대광 교수님 두 분 모두 저에게 좋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상현 교수님께서는 9797762, 5454431호 등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에게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강 교수님께서는 결선 부분에서 그림과 가닥수 등을 되게 잘 알려주셔서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의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수업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후에 취득해야 할 자격증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기사 자격증은 제 생각에 단기간에 누가 더 집중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내용을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썼던 것이 슬럼프를 극복했을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합격 비결을 물어보신다면 배우락에서의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